자,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수업했던 부분, 주의할 동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수동태의 1번, 2번 형태가 제대로 좀 쓰여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개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아란이는 이거를 못 봤다고 그랬나? 약간 여러분 제가 어쨌든 여러분 전원 다 제시를 봐야 되니까 보기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리바이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크게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 공식을 쓸 때 일반 주어 형태가 나오고요. 일반 주어가 나오고 지금 대표적으로 think, believe, say, suppose 같은 동사들인데 자 이러한 동사들을 아 동사를 딱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그냥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동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포인트는 이거죠. 일반 주어, 일반 주어도 말씀드릴게요. 일반 주어도요. 그냥 they, 뭐 people, 뭐 이런 식부터 있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아주 가벼운 3형식 구조잖아. 그치? 요거야.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의 누구라고 그랬죠? 목적어라고 그랬죠? 능동태의 목적은 이해하시죠? 요놈이, 요놈이, 요놈이 앞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대절 주어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배웠던 한번 터널을 보고 싶시다. 대절이 주어로 빠지면 즉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주어로 빠지게 되면 얘는 단수 취급하는 거 기억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 제일 짧은 단어로 할게요. set my 플러스 1번 주어 가겠죠? my 플러스 1번 주어는 무엇이 되냐? 생략되겠죠. 생략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좋아하면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초딩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뒤로 보낼 겁니다. 다시 뒤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대절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원위치 하는 거죠. 이렇게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냥 쭉 내려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 빈자리는 항상 우리가 영어의 가짜로 메우는 거죠. 자 주어를 가짜로 메우겠어요. 무슨 주어? 가주어. 가주어 is로 메웁니다. 역시 단수니까요. It is set that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수동태 1번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수동태 2번은 뭐냐면 수동태 2번은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가주어 it 진주어 대세 1번 뭐요?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주어로 뺄 수 있다? 하나, 둘, 셋.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뺄 수 있다.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자, 그럼 이 주어가 복수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할게요. 비동사 알맞게 설정하시고 set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주어 set 할 겁니다. 그러면 주어 p 플러스 pp 했어요. 대절에서 주어가 빠졌죠? 그럼 이 동사를 써야겠네. 대세 쓸 수는 없어요. 주어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뭐로 갈 거냐면 to 부정사를 붙일게요.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봤어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합니다. Mr. Ra is nice.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수동태 1번을 고쳐 볼게요. 그러면 it, that 다른 거죠. 알아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t is sad. 자, 그냥 쭉 내리는 거죠. 선생님이 대시 없는데요. 생략시킬 수 있잖아. 그러나 지금은 다시 써야겠지. 어떻게 하면 돼요? Said that, okay. Mr. Ra is nice.
자, 1번 형태고요. 2번 형태 누구 앞으로 빼요, 어른이? Mr. Ron을 앞으로 뺄게요. 자, 3인칭 단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is sad 했어요. 자, 그러면 이 is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붙이면 돼요? To be nice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완성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냐면 요 is가 만약에 was로 바뀌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야. 시제가 현재고요. 얘가 과거예요. 혹은 얘가 sad인데 얘가 had been이에요. 하나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was가 됐어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도 알맞게 요 is를 was로 바꾸면 되는 거야. 간단해. 그런데 요게 문제죠. to be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나나? 이게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 부분. 조연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것 때문에 제가 준동사의 시제를 언급했잖아요. 자, 한번 옆에다 써볼게요. 이거 쓰셨다라고 좀 믿고요. 아나나 아저씨는 지금 쓰시고요. 제가 30초 드리려고 했어. 어서 100초 쓰세요. 써야 되잖아. 얘들아, 은행 사건이 중심부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 신한은행 모여있는 중심부로 나도 괜찮을 것 같아? 난 멀어지는 거다 손 들어봐. 난 이렇게 멀어져. 너는 집이 근처로 알고 있는데 한 500보, 아니 한 200보 정도 멀어지는 거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지, 그치? 그건 아니지. 규윤이는 괜찮아요? 상관 없죠? 네, 좋아요.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천천히 이쪽에다 한번 요건 썼을 거니까 지워볼게. 자, 아나나. 혹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를 한꺼번에 뭐라고 칭하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준동사예요. 지금 보시면 준동사, 이게 투부정사도. 자, 저게 준동사의 시제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이 조윤이가 아마 이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나니를 위해서 성김선생님 설명을 해주세요. 맞죠? 자, 준동사.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를 총칭해서 우리는 준동사를 하는데 시제가 공통적이었죠. 그렇죠? 좋아요. 시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시제와 무슨 시제? 오케이. 단순 시제와 오케이.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제는 원래 기본 모양이죠. 그래서 기본 시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단순 시제는 뭘까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명사와 분사는 똑같아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ing로 나오게 되면 단순 시제 모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다시 하냐면 휴가 우리 방학하기 전에 배웠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는 거예요.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제는 단순한 시제 모양이네.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한다? 주절이나 본동사와 같은 시점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현아, to be가 지금 단순 시제 모양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와 같은 시점이라는 얘기야? 본동사인 is와 같은 시점에 일어났던 것을 의미한다. 나이스한 시점이 언제란 얘기야? 지금이란 얘기죠. 잘했어. 자,
우리 종현이가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주고 있어요. 자, 완료 시제 뭐냐? 뭡니까? To happy p. 동명사와 분사는요? 오케이. Happy p. 잘했어. 이렇게 하면 완료 시제 모양이라 중동사에서 완료시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주절 혹은 본동사보다 동사보다 어떻게 된 거죠? 오케이. 한 시제 앞이다. 바로 이런 경우죠. 바로 이런 경우. 주절은 현재지만 예를 들어서 was라는 과거 시점을 표시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Mr. Raw is 현재지만 과거를 표시해야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To have been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 반대인 경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To have been을 요 is를 보고 아 하나 앞서 있네 was로 써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이 없으면 틀리는 겁니다. 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리고 능동형의 수동태 예를 들어서 be 번 같은 경우 sell in a read not pay say not feel write clean 와 같은 것은 능동태형 되지만 수동에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C 번 have나 get 3월 2D라고 해서 제가 사실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이런 것도 알려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have는 사역동사, make 사역동사, let 사역동사 맞는데 get이 시키다의 의미로서 준사역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시키다의 의미로 get을 준사역, 즉 사역과 같은 류로 엮으려 한다면 좀 애매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영어에 시키다의 의미가 되게 많아. 허락시키다. 얼라우는 뭐라죠 여러분? 얼라우 목적어 투죠. get 목적어 투죠. 그럼 얼라우도 준사역이 되는 걸까요? force 억지로 시키는 거야. force 목적어 투죠. 그럼 얘도 준사역으로 보는 걸까요? 그럼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get을 그냥 get 동사 이렇게 보자 라고 말했어요. 이런 내용이 그 됐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냐? 자 Actual test에서 지난번에 1부분 문제를 풀었는데 자 질문해 주세요. 몇 번? 자 25번이요? 12번이요? 자 Actual test 12번 같이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면 어법상 어색한 건데 나머지 다 맞는 건데 일단 3번이 틀렸다고 그럽니다. 3번을 볼게요. She was bought a Barbie doll by her father. 아, She was bought a Barbie doll by her father. 여러분, 착시 현상 아닙니까 이거?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이 도대체 이 여자 뭐죠? 이 여성께서는 구매당했다. 종현아, 이거 좀 질문한 이유가 혹시 이제 그 어떤 이유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남전 여기적인 그런 요즘에 나오는 그런 세미 사상에 의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잘못했잖아요. 누가 봐도. 자, 그럼 올바로 맞춰보세요. 어떤 말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바비 돌이. 바비 돌이야. 죄송합니다. 바비 돌. 네, 아빠의 이름. Was 아니. 네가 한국말만 내가 영어로 말하면 그게 아니고 네가 영어로 말해줘 그냥. 아세요? Barbie doll was bought for her. 잘하네. 잘하면서 못해. 자 몇 번? 또 같이 봐야 된다. 몇 번? 몇 번? 몇 번 같이 봐야 되나요? 28번 같이 볼게요. 28번 같이 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것 고르기예요. 자, 28번에 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After a year, I was offered for a scholarship by the company 라고 했어요. 별로 뭐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상 보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장학금을 수여받은 거잖아요. 자, 이 offer, IO에게 DO를 주다라는 겁니다. 제공하다는 얘기예요. 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갔어요. 주어는 빠졌어요. 그럼 얘가 be offered가 되고 이 사람이 받은 물건인 DO가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목적어 나올 수 있다 없다. 수동태일 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였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뭘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뭘 지워야 될까요? 뭘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Company, the company offered me a scholarship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빠져야 돼요? For가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Very good. 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식의 동사, 이런 식의 동사 수동태일 때도 뒤에 이렇게 떡하니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동사 offer 또 잘 나오는 거 give 하나 더 ask 는 수동태일 때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하자.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아예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몇 번 말씀하셨네요? 26번 같이 볼게요. 어법상 알맞은 문장 모두 다 골라보기. 그럼 반대로 A, C, D가 뭐가 잘못됐는지. A번 You were almost run by a truck. 느낌상, 의미상 보면 너 거의 트럭한테 칠 뻔했어란 말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치다 할 때 그냥 run만 써요. run, b도 아니에요. 누굴 치다 할 때 뭘 써요? run, over 씁니다. 자, 수건은 몇 덩어리? 한 덩어리로 보자. 그러면 이거 you almost run over가 되는 겁니다. you almost run over by a truck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C번 They are set to help injure people last night. They are set 잘 봐요. 여기까지 상관없어요. They are set 그들은 일컬어졌다 라고 말이 났어요. 뭐라고요? To help injure people 부상자들을 도왔다라고 해요. 근데 언제예요? 시점은 도운 시점이 언제예요? 지난 밤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들이 현재 일컬어진 건 they are set. 지금 일컬어져요. To help. 지금 돕는 거죠. 지금 도왔다가 일컬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last night이에요. 도운 시점이 지난 밤입니다. 지금보다 하나 앞선 지금 지난 밤이야. 그러면 이거 알맞게 고치기 위해선 자, 이 단순 시제 모양을 뭘로 고쳐야 됩니까? 하나, 둘, 셋. To have. 그렇죠.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약간 고등부 어법스러운 거죠. 이렇게. 요 시점 보고 나서 이 last night을 보고 알맞게 to have PP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죠. 성진아, 뭔지 알겠니? 오케이. 다음 질문 D번을 갑니다. D번 She was made with 여러분 자 was made라고 써볼게요. 사역동사 세 가지 make, have, let 중에서 유일하게 수동태가 되는 게 바로 누구였어요? make였어요. 그래서 was made라고 썼습니다. 자 make의 사역동사는 PP가 나옵니다. 근데 원형을 쓸 때는요 to 원형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she was made to help 로 보십니다. she was made to return 로 보십니다. 됐나요? 간단하죠?
어렵잖아. 다음 질문. 없으면 가정법. 야, 이제 학교 가는 거 어때? 좋아요? 다음 과에 뭐가 다 친구들 보니까 좋아요? 계속 무만났으면 좋겠죠. 굳이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았는데 에이 이러면서 정상 수업 합니까? 네. 니네 뭐 온라인 뭐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다행이다. 저도 심장 졸이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마음이 졸렸습니다. 갑자기 막 그 교육부에서 막 5세부터 학교 보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저기 뭐야 학원 가지마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흘리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싶어서 또 왜 이럴까. 다행히 예, 역풍을 맞고 지금 자진사퇴 하셨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우연할 때도 됐잖아. 우리가 우연하게 대처하면서 아 처음 만나요. 어쨌든 학교를 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여요. 방학 때는 쌩쌩했는데 피곤해보세요. 괜찮은 맞아요? 우리 끝나고 또 제시 봐야 되니까 네. 기운 차리시고 자 읽어볼게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하나.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하나. 뒤에 보세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이 스타일 가정법 이상해. 다 나와요. 다 나왔어. 어렵게 다 나왔어. 제가 오늘요 이거 할 수 있으면 뒤에 as if까지 이 스타일까지 한번 쭉쭉 다 해볼 텐데 여러분께 그러기 전에 한 번 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나 가정법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 나 좀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들어봐요. 아, 눈만 나와. 나 가정법 헷갈리는데 처음 해주시면 안 돼. 말하면 너 자는 거 아니니? 피곤한 것 같아 지금. 아까 그냥 밖으로 눈 감고 있는데 아싸 지금이야. 가만히 즐기고 있어요. 아란이는 이미 예전에 했어요, 같이. 오빠 아닌 것 같고 유민이는 어때요? 눈 시뻘게 뜨고 있어 그래. 응? 가만히 있어 봐. 아니 알고 있어? 성재는? 고민되죠. 한 명은 눈 감았다고 오늘 눈 뜨고 있다고 뭐라고 자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가정법의 그 법을 영어로 써드리고 시작해요. 영어로 써드리고 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LAW가 있잖아요. 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쉽게도 이게 아닙니다. 가정법의 법은요. 무드예요. 무드. 분위기야. 분위기. 가정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라고 뭐냐면 자, 요 말이 좀 중요합니다. 보통 이거 언제 쓰냐면 가정하는 분위기를 언제 쓰냐면 보통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 왠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정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일에 대한 상상 소원 희망 후회 바램 공손의 분위기 상소 희우바 공 이 분위기를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현재 일의 반대 이룰 수 없는 거죠. 반대 무조건 반대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의 반대 가정 과거 과거의 반대 가정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분위기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매우 간단해. 무조건 동사를 한시제 앞으로 쓰세요. 동사의 시제가 한시제 앞으로 쓰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나는
상순이 아니기에 효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뭐 이런 말이잖아요. 완전히 쓸 필요 없어요. 맞죠? 아, 효리 싫은데.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효리 부모뻘인데. 여러분한테는 뭐 BTS? 그쯤인가? BTS도 조금 나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맞나요? 아, 아란이 어때요? BTS 정도면 뭐 봐줄만해요? 아, 봐요. 고민하잖아. 나이가 좀 있어요, 이제. 그쵸? 나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불핑 정도? 제니 정도 돼요, 제니 정도? 어, 균이 보세요. 그럼 누구여야 돼, 도대체? 제니가 아니에요. 누구여야 돼? 그렇게 속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러시죠. 내가 만약 상순이라면 효리와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자, 제가 이걸 썼습니다. 이건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패러프레이징, 말 바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장을 봤을 때 어떠한 문장이 자신의 상상과 소원과 희망과 바람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위에요? 아래에요? 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윗 문장입니까? 아래 문장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다 아래 문장을 얘기합니다.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룰 수, 여러분의 상순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식의 분위기를 내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정법의 탄생이 되는데, 탄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주어가 가정법을 쓸 거야 이제. 뭐뭐라면은 한시 앞서 쓰는 거야.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거나 비동사는 약속이 있습니다. 비동사를 쓰려고 뭘만 쓰는 거야? 뭐만 쓸 거야? was가 아니야. 뭐만 쓸 거야?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리고 약속이 또 나와요. 자, 이런 분위기 있을 거야. 약속 또 나와요. 조동사를 쓰려 하면 조동사의 현재형일까 과거형일까? 그렇죠. would, should, could, might. 조용히 따라해봐. 우습구만. 우습구만. 자, 아란이 뒤통수 보고 말해보자. 너 참 우습구만. 뭐 무섭냐? 너 말을 못해. 저 뒤통수 보고 얘기하는데 정면에 대고 얘기하면 조금 무서울 것 같고. 자, 우습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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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습구만. would, should, could, might이에요. 자, 앞에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지금 조동사의 과거형이다 보니까 일반 동사라고 안 나옵니다. 뭐로 가죠? 원형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정법 과거 모양인데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자, 왜 잘못됐을까요? 이 눈을 좀 일단 키워야 돼. 이런 눈을, 이 보는 눈을 좀 길러야 돼요. 이거 지금 문장 구조상 틀린 겁니다. 왜 틀렸죠? 개인 점수 20점 드릴게요, 하라니. 자, 동사가 여기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 또 동사 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죠. 동사가 두 개 있으면 무엇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접속사. 그때 우리 뭐뭐 한다 면 정도의 의미 나타낸 거니까 뭘 쓰면 될 것 같죠, 접속사? if를 써주면 깔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if가 가정법의 핵심이 아니야. 가정법의 핵심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동사야, 동사.
동사를 한시제 앞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 if를 쓴 이유는 뭐야? 동사가 두 개니까. 자, 그럼 성진아, 잘 봐봐. 이름을 정할게. 이름을 정해보자. 동사의 시제가 과거죠. 과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가정법 뭐라고 이름을 정해야 돼요? 과거라고 이름을 정해. 가정법의 이름을 보면 그 동사의 시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요 한시제 앞으로 만든 거잖아. 잘 생각해봐. 이거 어느 시점 이야기일 것 같아? 어느 시점보다 한시제 앞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건 현재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현재보다 하나 앞선 거니까 가장 과거가 된 거잖아요. 가정법은 현재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냐면 현재 일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 보통 네가 현재에 바라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상상이야. 그러면 반대겠지 뭐. 내가 지금 상술이라면 너 상술이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 내가 만약 효율이라면 절대 될 수 없어. 이런 거잖아. 네가 만약 밑에 짐이라면 쌀 바닥인데 저는 규민인데요. 짐이라면 제가 볼 땐 이거 없이 나요.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큰일 났죠. 이제 뭔가 잘못하면 아니 그럼 규민이 났다고 봐요. 귀엽고 잘생겼고 정말 좋아요. 우리 규민 규민아 그럼 내 챙김에 한번 이것만 해볼까? 이제 역으로 한번 해볼게. 지금 막 이거부터 쓰고 시작했잖아. 저는 이제 이름을 정하고 네가 한번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을 쓰고 싶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러면 한시제 앞선 거니까 언제에 관한 상상 소원인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얘는 이제 과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모양을 어떻게 생각?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동사의 시제가 정답 뭐란 얘기야? 과거 완료란 얘기죠. 잘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If, 주어, 그리고 동사 뭐 써야 돼요? 과거 완료 써야 되면서요. Had, 과거 완료, Had. PP 그럼 주어가 우습구만 할 거고 앞이 헤드 PP니까 뒤도 헤드 PP를 쓰겠지만 헤드 PP를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조동사에 과거가 다시 나오니까 뭘로 써야 돼요? Have PP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반대 가정 과거 완료, 현재의 반대 가정 과거 이렇게 쓴 거 알겠습니까? 그럼 안 하는 걸 물어볼게요. 안 하나. 지금 여기를 보면 과거 완료죠. 여기가 헤드 PP지만 사실 헤드 PP였겠죠. 똑같죠? 앞이 과거죠. 뒤도 과거죠. 똑같죠? 이게 시제가 맞아야 돼요. 시제의 병렬 구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안 되겠죠 지금 보면요. 근데 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봐. 주민이가 어제 그 클럽을 가지 않았다라면 주민은 오늘 시험에 통과했을 거야. 한국말 했어. 이거 말 됐어 안 됐어? 말 통했죠. 근데 잘 봐. 어제 그 클럽 가지 않았다면 예전 일에 대한 상상 소원이야? 가정 과거 아니에요? 오늘 통과하실 텐데 가정 과거야. 결합됐죠? 그럼 영어는 안 되는 거야? 이거 한국말은 되는데? 좀 이상하죠? 자, 이게요 지금처럼 혼합됐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혼합 가정법은 돼요. 되는데 제가 지금 규민이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말을 하나씩 하나씩 첨가했어요. 첨가한 말 기억나요? 어떤 말을 첨가했죠? 뭐, 어제. 그렇죠. 오늘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반드시 시점 어부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now나 예를 들어볼게요. now나 오늘 나타내는 today와 같은 이런 시점 어부가 들어가요. 어저께는 뭐 yesterday다 뭐 last week이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들어가야죠. 혼합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규민아 혼합 같은 거 이런 것은 언제 일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거야? 과거일이 현재까지. 이걸 좀 문법 잘 가정법으로 보면 가정법 무엇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정법 과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알아요. 시점 보사들 시점 확보가 있어져야 돼요. 조연아 뭔지 알겠지? 근데 이게 조연아 말하는 영어에서 이게 잘 안 지켜져. 시점 보사 써야 되는데 말하는 부어체에서는 간혹 많이 좀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식이나 어떤 뭐 그런 가벼운 캐주얼한 라이팅을 보고 나서 이거 시점 보사 근데 맞는 거 틀리는 거야 이러는데 틀린 거야. 아카데미 거치면 아카데미 잉글리시 측에 되면 그거 아마 감점받을 거야. 여러분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A, B, C를 다 했어. 옆에 135페이지 가볼게. A번, B번, C번. A, B, C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 A, B, C 푸는 시간은 2분 드릴게. 2분 드릴게. 자, 우리 동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You got 2 minutes. Ready? Get set? Fire!